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세금으로 합숙소 쓰고 세금으로 수발 인원 쓰고 이게 뭡니까? 국민의힘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툭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말 가운데 틀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공사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판받아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얼마 전까지 제주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소위 지사직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어느 분보다도 더잘 더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월 17일자 뉴델리신문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기사 제목에 참으로 잘 담아냈습니다. 이재명 옆집이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세금촛밥을 먹으면서 대선공약을 짰을까? 이런 의문문을 붙였습니다. 부제목 가운데 하나가 2020년도 8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2년간 9억 5천만 원 전시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 논평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것이 집인데 이재명 후보의 집 2,401호 바로 옆 집이 2,402호입니다. 바로 옆 집이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가 되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으면은. 나중에라도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짓을 하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주택공사 합숙소를 첫 건인 이헌욱 변호사가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얻은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1년 전이란 점 등을 알 만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주택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준비든 대선 준비를 한거 아닌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현 씨도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반론권이 당사자인 이헌욱 변호사에게 주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당시 경기주택공사 사장입니다. 이헌욱 변호사는 이렇게 분명히 자신이 무관함을 주장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으로 사용되었다는 국민의 힘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관련된 국민의 힘의 허위 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허욱변 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선대위 공보단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 시공사 합숙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아주 의례적인 그런 반방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가티브를 지속한다면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양쪽의 팽팽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첫근이 사장이었던 경기 주택공사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 바로 옆집에 있었는가? 바로 그 집을 그 첫근이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전시 계약을 왜 체결했을까?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가족이 먹기에 너무 많은 초밥과 샌드위치들이 이재명 후보 집으로 배달된 것과. 바로 옆에 있는 합숙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아예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 집 바로 곁에 경기 주택공사 합숙소가 자리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네티즌의 비판의 글에 대한 이현욱 변호사의 아주 질책입니다. 고시영님이이 헌욱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잊어버린 바늘을 찾아줬네요. 경기도지사가 살고 있는 옆집에 입주하시고, 도지사 집이란 것도 몰랐고, 탁월한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약간 조롱조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 헌욱 변호사, 그러니까 전세 계약 당시에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반박합니다. 당시 근처에 전세로 나온 집이 3개 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세 계약은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주는 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막에서 바늘 찾는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이헌욱 변호사는 합숙소를 구하는 전세 계약은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주는 집을 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변명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직원의... 정원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 아수라 실사판 직원이 이렇게 분명히 사장 지시 사항임을 정언합니다. 이현욱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서 직접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합숙소를 구하는 기한을 사원이나 대리도 아닌 부장급이 기한했다고 합니다. 합숙소 기한을 사원 대리도 있는데 부장이 직접 기한한 일은 경기주택공사 창사일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껏 이렇게 블라인드의 익명으로 직원이 거짓심을 정언한 겁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다음과 주장을 펴니다. 이재명 후보 앞 옆집 전세 계약 관련해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의 고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장이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기획 조정실을 통해서 직접 지시하고 사원 대리도 있는데 부장이 직접 기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은욱 사장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이재명 지사가 집두 채를 쓰고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당신이 충성하는 이재명 지사가 옆집에 사는 줄을 이번에 알았다고요?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고 이런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아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한한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더한 것이 계속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